네,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 좀 기대감이 좀 있었었는데 네. 조금 약세를 마감했거든요. 그 기대감이라는 게 바이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었는데 결국에는 단기 고점에 대해서의 어떤 부담감들 그리고 어제 그제 뭐 약간 쌓여있던 수급 불균형을 해소시키지 못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오늘 결국엔 이제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도 좀 여전히 남아있고 오늘 미국 증시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선물이 지금 1%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종가 약간 트래킹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서 실제 상승분 그만큼 안 되거든요. 그럼 미국 증시의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내일도 약간 횡보장세, 약간 변동성 있는 장세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시는 뭐 3,160포인트를 크게 이탈하지 않겠지만 3,160에서 네.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고점대 3,190포인트 이상 가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. 뭐 3,200까지 보기엔 너무 무리다. 그렇게 또 봐야지 볼 수 있겠군요. 자,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분석 좀 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